고프로 10을 이용하여 표준으로 찍은 동영상입니다. 고프로 10 기본으로 찍은 동영상입니다. 영남 제일문 기본으로 찍은 동영상입니다. 고프로 10을 이용하여 화각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설정에 따라서, 프리셋 설정에 따라서 그 차이를 비교하고자 똑같은 장소인 김천 영남 제일문을 대상으로 기본으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기본으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고프로 10을 이용한 시네마틱 설정입니다. 김천 영남 제일문을 찍고 있습니다. 고프로 10 시네마틱 설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설정에 따라서 화면이 어떤가 차이를 보기 위하여 똑같은 곳을 반복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남 제일문입니다. 김천의 영남 제일문 시네마틱 설정 촬영 고프로 10 바이크 설정으로 촬영한 화면입니다. 서로 설정에 따라서 그 차이를 비교하고자 같은 시각, 같은 장소로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에 있는 영남 제일문입니다. 바이크 촬영을 하기 위한 설정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제일문, 김천의 영남 제일문 바이크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광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넓게끔 보입니다. 아주 넓게 보입니다. 고프로 10을 이용한 셀카 설정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촬영하고 있습니다. 김천의 영남 제일문 셀카 설정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고프로 10 셀카 촬영을 위한 설정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거의 같은 시간대에 촬영을 해야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남 제일문을 대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고프로 10을 이용한 화면 비교를 하기 위하여 저조도 상태로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조도가 아니기 때문에 화면이 너무 밝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실내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천 영남 제일문을 대상으로 저조도 설정으로 촬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햇빛이 있어서 너무 밝기 때문에 화면 자체가 너무 빛이 과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너무 화면이 밝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남 제일문을 대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프로 10의 설정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포부 설정입니다. 이 1인칭 시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김천 영남 제일문을 대상으로 똑같은 시각, 똑같은 장소를 촬영하기 위하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순 저도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햇빛이 그때그때마다 말이 내리쬐을 때가 있고 내리쬐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프로 10을 이용한 화면 설정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활동, 액티비티한 활동 촬영하는 그런 설정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김천에 있는 영남 제일문을 대상으로 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지라 햇빛의 차이에 따라서도 사실은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지만 파각이라든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설정은 변경함이 없이 세팅된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영남 제1문을 대상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호하는 촬영 모드는 시네마틱 설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영화도 같이 아주 뷰도 좋고 색감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 가지를 사실 비교하여 보여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라 하는 설정은 시네마틱입니다. 저는 다니면서 고프로를 사용하여 이것저것 촬영을 많이 해봤지만 그래도 가장 자연스럽고 뷰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시네마틱 설정이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 좋아라 하는 설정 어떤 것이 또 있는지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내가 이 설정으로 촬영해 봤으니 좋더라 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설정이 가장 좋다 이것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고프로에 대해서 아직 초딩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러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저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가지고 똑같은 한 자리를 대상으로 촬영을 해서 비교를 해주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감히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화질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